우와, 애니메이션이 있어. 리파인 때부터 있던 건가? 프린세스 메이커 2 리제네레이션. 오, 이 방을 배경으로 딸이 움직이다니. 너무 땡그래. 불량 상태야. 동부 투풀지대에서 캠핑했어. 실크 드레스야. 아니타야. 웬디야. 마르시아야. 패트리시아야. 그리고 청년 무관. 너무 그리운 얼굴들이야. 병간호 해줬어, 큐브가. 이게 근본 품의 2의 타이틀 화면이었죠. 저게 원래 타이틀이 딱 떠야 되는데, 밤하늘 위에. 안녕하세요, 후시메입니다. 오늘은 프린세스 메이커 2 리제네레이션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음악이 너무 어레인지가 됐거든요, 원곡에 비해서. 근데 그 원곡의 신비로움은 다 어디로 가고, 이상한 미디로 만들어 놓은 게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타이틀이 있는 게 어디야? 와, 근데 왜 1080p 비율이 아닌 거죠? 일단 이름을 입력합시다. 제 해석은 후식이고요. 이번 딸의 이름은 딸이 칼을 든 직업을 갖게 하고 싶어서 시카리로 가도록 합시다. 생일은 8월 24일이래. 있어. 국제 나이프 데이가 8월 24일이래요. 아니 세상에, 이게 진. 딸의 혈액형은 약간 전략적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노리고자 하는 엔딩에서는 도덕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A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도 오렌지 해놨어? 그 위험 있는 노래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지상의 도시 서방은 위세를 중히 여기고, 이로 인해 천재는 노하여 명을 내려 마왕을 불러들인다. 마왕은 지하왕이 되어 천명을 받들어 지상을 멸하게 한다. 이렇게 마계가 인간계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것은 일방적인 싸움이었다. 평화에 기다려진 수도의 군대는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갔다. 그때 그 참상을 목격한 방랑 검사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후식. 초승 딸이 뜬밤 마왕의 진을 재판 후식 결투 끝에 마왕에게 승리했다. 와시노 마케다. 성우가 있어. 시카시 유샤요. 나즈 오마이와 타타카우노다. 얼마 후 마왕은 상처 입은 몸을 치료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지저로 돌아갔다. 얘들이 문제야 지금. 오 유샤도노. 요크 미야코 스쿠테 크레타. 이 왕이 この 度の 戦は 愚かな 世に 下った 神罰である. 그걸 아는 사람이, 기典가 오라네바 시민 ともども 滅亡する 他は なかった. 그걸 아는 사람이 500골드밖에 안 줘? 기典 묵상された ご 様子. この地に 留まって 都の 再建に 力を 貸しては くださらぬか. 심지어 부탁했던 거네? 世の たっての 願いですじゃ.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리하여 도시에 정착해 왕의 녹봉을 받게 된 용사 후식. 단돈 500골드. 왕국력 1209년 8월 24일. 어느 아름다운 밤 후식의 이름을 부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유사요. 이 목소리는 후고노 코에와. 그곳에는 커다란 빗덩이가 떠 있었다. 오. 그리고 빗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유사요. 아이가. 私はこの娘の守護者 水星神 마큐리. 마큐리. その子は 生まれてから今日に至るまで聖なる光の中で育ち現世の汚れを一切知らぬ無垢な魂を持つ者。천개가아니죠。たった今あなたにその子を授けます。뭐야、성우랑대사랑엇갈렸어。では頼みましたよ。私は常に天井からあなたたち父子を見守っています。뭐야、번역이좀실망스러운데요。그리고 1년이 지났다. 싱크가 안 맞는데? 그리고 왜 이런 주요한 화면들은 다 그대로, 옛날 그대로를 갖다 쓴 거야? 해상도도 다 다르게. 리제네레이션이라며. 아, 뭐야 이게! 1080p 해상도가 아니란 말이야? 무슨 주식 화면도 아니고. 음악은 또 왜 이렇게 저 퀄리티야? 해상도 그래픽은 왜 이래요? 딸 왜 이렇게 계단 현상이 심해? 이게 리제네레이션? 나 너무 충격과 공포인데? 자, 일단
대화를 해봐야겠죠? 글씨 폰트만 엄청 고해상도야. 역시 제가 용사 엔딩을 봐보면 어떨까 합니다. 용사 엔딩이라 하면은 품에2에서 국왕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가진 엔딩이고요. 단 그냥 용사를 하면 재미가 없겠죠? 용사인데 마왕과 눈이 맞아버렸다? 마왕과 결혼하는 엔딩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마왕입니다. 오프닝에 봤던 그 마왕. 일단 북밥 알바 해야겠죠? 농장 가도록 합시다. 야, 이분이 스타드밸리에서 저에게 땅을 물려주셨던 그분, 몽골의 지주님이시죠? 어머, 또 테두린 어디 갔어? 애니메이션 테두린 또 어디 갔어? 그 멋들어진 테두린은. 전신 보이면 좀 달라, 이미지가. 생각보다 괜찮은 녀석이야. 패션 대머리야, 패션 대머리. 탈모가 아니라 직접 민 거. 그리고 1000골드 넘으면 바로 행상일이 온단 말이에요. 돈 계산을 좀 해야 돼. 여기서 알바를 한 번만 더 해도 1000원이 넘기 때문에 잠깐 돈을 한번 더 쓰도록 하죠. 근데 이번엔 되팔 수 있는 옷으로, 되팔 만한 물건 하나 더 삽시다. 몽면 드레스 사가지고 입혀놓고. 얼마 안 갈 거야. 이거 다시 중고로 팔 거니까 그동안 잘 입어. 다시 일을 합시다. 900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죠? 요거를 다시 팔면은 나중에 1500원으로 딱 뛸 수 있으니까 비너스 목걸이를 첫 해 살 수 있단 말이죠. 1500원 벌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1년을 거기 태우는 게 맞는 걸까? 자, 962원이에요. 여기다가 드레스 팔고 겨울옷 팔면 1500원이 돼요. 딸, 이쁜 옷 많이 입었지? 사진 많이 남겼어, 녹화했어, 아빠가. 하이! 도코와 작가야데스요? 아, 이제 너무 작다, 우리 딸. 이거 유행이 지났어. 미리미리 팔고. 겨울옷 또 나중에 새 걸로 사줄게. 1300원에 만든 상태에서 이제 농장을 두 번 띄워줍니다. 이제 봄이니까 얇고 편한 옷 입자. 출발. 어차피 땀 흘릴 건데 드레스 무슨 소용이야. 나중에 더 예쁜 거, 더 고급 실크 드레스 사줄게. 2000원짜리. 체력도 120 올랐고요. 큰 이득이야. 체력은 계속 필요하니까. 그렇지. 왔다. 비너스 목걸이를 사도록 합시다. 매력과 기품을 올려주는 비너스가 생일마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좀 올리기 까다로운 매력과 기품을 챙길 수가 있다. 됐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보자, 우리 딸. 지금까지 번 건 뭐였냐고? 아빠가 저금해둔 거야. 우리 딸 위해서 목걸이야 금 샀어. 금만한 게 없어 세상에, 알았지? 리제네레이션이니까 바캉스를 새로 그렸겠단 말이죠. 요걸 한번 보러 갑시다. 우리 딸 1년간 고생했으니까 상으로 한번 바닷가 한번 데려갑시다. 통장 아빠가 잘 갖고 있어. 금 샀다니까, 금. 금값은 오르게 돼 있어. 우리 딸 아직 모르지? 크면 다 알게 돼. 당연히 바다겠죠? 부녀는 함께 여름바다도 놀러갔다. 진짜 새로 그리긴 그리셨네? 근데 거의 기존의 것과 똑같이 그리셨네요. 원화가님께서 좀 그림 폼이 떨어지시긴 하셨는데 역시 원화만 못하네요. 원작만 못하네요. 새로 그리셨네, 그리긴. 오, 근데 여름바다 갔다 오면은 피부 그을리는 것도 구현해놨어요. 이렇게. 와! 자라버렸어! 선물? 아! 여기는 살 게 없다. 비싸게만 하고 좋은 게 없다. 영 쓸데없다. 미리 사줬잖아, 목걸이. 칼 후식은 11세가 되었습니다. 봐봐. 비너스 사마. 이게 나이만큼 오르거든요. 교육을 좀 보죠. 사실 저 옛날에는 격투술을 먼저 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전투 기술이랑 방어력이 올라요, 격투술은. 근데 초반에는 방어력이 안 오르고 전투 기술만 올라. 그래서 격투술 초급의 의의가 전투 기술에 있어요. 근데 검술 초급에서도 공격력이랑 전투 기술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검술을 먼저 가버리면 나중에 격투술 초급을 그냥 돈만 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니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근히 벌어서 근근히 배워가면서 내년에 수학제를 기약합시다. 공격력을 빨리 확 높여야 되는데 이제 슬슬 발큐리아님 한번 오시겠는데. 아! 발큐리아 사마! 我は戦いを司る者バルキュリア。バルキュリア。 今 ここに 난지가 단련의 성과를 称え 그렇습니다. 고비를 使わ 전투 기술을 3 주시옵소서. 옳지. 전투 기술 3 오르죠? 그럼 원래는 100까지밖에 안 오르는데 이분 덕분에 103까지 오를 수 있게 돼요. 열심히 일해 가지고 오, 올랐어. 역시 니또 아게테 야루. 고작 2골드지만 옳지. 돈 벌어서 장비 삽시다. 가죽 갑옷이라도 사야 돼. 아니면 무사성이 나가서 주워오든가. 근데 지금 가서 주워올 수 있을까? 300원이 배울 수 있겠지? 4936인데 약간 애매한데 48에 32 되겠다. 공격력 80 찍나요? 번역이요? 그러니까 번역도 좀 실망스러워. 이게 리제네레이션이 맞아? 아! 프랑스와 모레 해볼 수 있을지도? 근데 무기가 없어. 프랑스와 모레 나와 싸우자. 마치나사이. 한번 해볼게요. 공격해봐. 얘는 약하거든요. 아, 40 데미지 입혔어. 그렇지. 날렵하게 피했어. 그렇지. 전이만 떨어뜨려도 이기거든요. 이 귀족 나부랭이가 어디서. 와. 드레스 입으러 가. 이거 하면은 전사평가 10 좋아. 아 잘했어 우리 딸. 벌써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아 선물. 아 나중에 나중에 옷 사줄게. 겨울옷 사줄게. 비나스 사마. 내력도 열심히 오르고 있죠. 9월에는 무사 수행을 갑시다. 일단 북부를 갈게요. 여기서 검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부 사막지대 가서 돈을 좀 주우면 어떨까. 여기가 돈이 제일 많거든요.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이르긴 하지만 가자 우리 딸. 이분은 또 RPG라 쿠메2는 무사수행으로도 인기가 되게 많았죠. 나 근데 기억할까? 이 지도를 나 기억하고 있을까? 너무 오래전이라 한 번 더 올라가야 돼. 한 번 더 올라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오른쪽이었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서 어? 아이스볼? 얘는 약한데? 숨어서 안 되면 싸우자. 아! 멍청했어. 여기로 올라가면은 다리가 나올 거예요. 그 다리에서 떨어지면은 동방도를 얻을 수 있거든요. 여기야. 여기서 좀 비벼가면서 떨어지는 길이 있어. 여기다. 저 밑에 보이죠? 보험상자. 아, 폭사. 그래서 2000골드가 나오는데 아마 은빛 늑대일 거야. 아 그냥 늑대네. 제발 멍청해라. 아 싸우자. 그래. 뭐야 프랑스어 모레보다 약하잖아. 떠나갔대. 헤. 아 안돼. 나와라 통방의 날검. 이거를 그래서 떨어져서 이제 돈 회수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날짜 다 하기 전에 돌아가면은 전사평가도 공짜로 보너스도 주거든요. 400원 벌어놓고 동굴에 낙서가 있다. 얼음에 타서 뛰어내려라. 여기 힌트가 있죠? 업보도 우리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업보도 쌓긴 쌓아야 돼. 반면 도덕성을 낮춰야 되는데 어디서 낮춘다? 괜히 A형으로 해가지고 도덕성이 너무 올라버리지 않을까 걱정되네. 자, 5일 남았죠? 상인이다. 이분 때리면 돈 주는데. 강도짓 할 수 있는데 너무 강도짓 많이 하면 잡혀가거든요. 옳지. 북부 지대는 5일이나 빨리 와가지고 허허허 모두 해치웠죠. 햄. 나머지 5일간의 평가가 올랐죠.
그리고 오늘은 갑시다. 어디로? 서부로. 서부는 돈이 또 많거든요. 서부는 좀 그리고 몹도 강해요. 그래도 애들이 돈을 쏠쏠하게 주기 때문에 뭐 사냥 자체가 그렇게 손해는 아닙니다. 800원. 여기 아마 상자가 3개 있을 건데 안쪽 상자는 드래곤한테 500원 주고 들어가서 먹는 거 아니었나? 일로 들어가면 먹을 수 있나? 여기 나가는 길이구나. 저거는 나중에 드래곤 만나러 갈 때 한번 먹으러 가죠. 저게 뭐였지? 드래곤의 이빨이었나? 그리고 이쪽에 가면 마왕이 사는데 지금도 술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만나봅시다. 이 마왕을 제가 자주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원래 해골들이 돈을 많이 주는데 마왕의 별자 여기를 올려 그랬어요. 키가 십자키가 안 먹지? 여기서 캠핑을 하면 마왕이 술을 주거든요. 과연 오늘도 줄지. 어? 캠프를 정리하자 어디선가 왁자 짓거리 떠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니까시라. 봐봐, 풍채가 좋잖아. 그렇지. 이걸 받아야 돼요. 이게 신앙심이 있으면은 술을 이렇게 거절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좀 올리기 까다로운 능력을 지금 받아두면 참 좋아. 그것은 바로 매력입니다. 요시, 소노 카와리 오마에노 신코신오 이타다쿠조. 에잇. 48만 올려준다고? 얘가 돈을 많이 줘요. 그리고 얘는 싸워서 이겨야 돼. 아 근데 좀 세네. 어 좀 아프다. 우리가 선빵 필승해야 돼. 안돼. 제발. 됐다. 옳지. 봐, 400원 준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돈 필요할 때는 여기 와가지고 나 2000원 됐다 가면은 이제 행상근이 오겠는데. 돈 필요할 때 여기 와서 해골만 잡아도 되거든요. 여기서는 어차피 돈 벌러 오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까진 욕심내지 않고 돈을 잘 벌어 가겠습니다. 나니까 이루 600원 됐다. 여기 상자는 다 먹었어. 저 안쪽에 있는 거면 나중에 먹으면 돼. 누가 오고 있다. 오야, 娘さん, こんにちは。 人さらいは子供を外国に売ってるらしい。 너 무섭다. 유괴범을 갖다 팔면 얼마를 줄까? 옳지. 와우, 2,850원이래. 오카에리나사이마세. 바로 왔죠? 돈 냄새 맡고. 마이토네 고슈진. 그러면 이번에는 악마의 펜던트를 사겠습니다. 요거를 또 사면은 악마한테 능력치를 받고 팔 수 있거든요. 여차하면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제 봉급까지 받았죠 우리. 자, 올해의 수학제 가보도록 합시다.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내가 알던 의미랑 달라졌다. 무술대 당연히 나가야죠. 가자. 회장에는 이미 많은 선사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완력의 채는 용사들 뿐이었다. 멋을 할배만 안 만나면 돼. 프랑스와 모레 뭐 별것도 아니지. 저 악역 영애. 平民の子って羨ましいわ。そんな地味なファッションで人前に出られるんですもの。 옷이나 사주고 그런 말씀 하시던가. 그 드레스 찢어버리겠어. 에이. 너무해. 딱 갑옷 안 입은 데 때리는 거 봐. 네, 정수가 아니에요. 돈 레오 조나단은 아마 격투수일 텐데. 아, 방어가 우리 약하구나. 이 녀석. 받아라. 흘자. 버티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오, 다행이다. 피했어. 그렇지. 안 맞기만 하면 돼. 맞으면 치명적인데 안 맞으면 돼. 옳지. 잘 피한다, 잘 피한다. 회피가 지능이 아닌가 봐. 체력 같은 회피인가? 으쌰. 와! 벌써 400원 벌었죠? 말을게도, 아나타와 와타시노 테키자나이와. 12살에 벌써.
次は準決勝。그다음에우리검사레프톨스님과싸워요레프톨さんは町で剣の先生をしてますが근데머슬할발졌어요왼쪽에지금결승나간에살람나세르야레프톨도안맞기만한데この俺と勝負なんて100年早いぜ제가그도장지켜들었거든요한번간판에잘지키시죠오다행이다근데좀아파따끔해와우이깜빡이왜넣은거야근데대체아어떡해 まだまだ修行が足りないな크리티컬터졌어아준우승도못했네여기서만이겼어도준우승은하는건데레프톨이1등했네내가사실상준우승이네이봐褒美を取らすぞよ恐縮です그래도勇者の娘오세번이겨가지고600원벌었어요아バルキリア様いらっしゃい我こそ戦いを司る者バルキュリアバルキュリア様再び汝が鍛錬の成果をたたえ褒美を遣わ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攻撃力3을주세요4주던가4구나A형을한것때문에도덕성이너무높아지고있어지금왜냐면업보가도덕성의2배가돼야되거든요그래서도덕성이딱100정도면딱인데지금근데뭐대도상관은없어악마의펜던트바꿔먹을거니까술한번받아먹죠루시퍼사마아직이구나여기도매력이려나내놓아라18내려가네요그리고들어가면은새까만악마가명상에잠겨있었다얘좀무섭게생겼죠난다무슨애오마이가持っているその펜던트와난私がお父さんにもらったものよ。행상인에게산거예요물론제가번돈으로요これは人間が持っていても何の値打ちもない。그래서거래하러왔어요물론ただとは言わない。마성의힘을받읍시다아그래이건도덕성떨어져아마매력깊으면110오를거야악마는카레이마의손을얹고는주문을외웠다자주기묘진사오미신유술의움이봐도덕성이0이되고다110올라살아버렸다선물내가사줄게자파좀가지말고딴데사줄게아무것도모르면서비너스의귀飾りを所持する者よ비너스파워我は首飾りのせい옳지いらっしゃい이らっしゃい武器も防御もいいものが揃ってるよミスリがもう사가지고ミスリル銀の鎧は鎧の決定版궁극의가뭐究極の鎧だミスリル鎧の値段は2000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됐어요걸로바꿔줍시다아이게생일선물이야 그렇지여기서가을산한번갑시다돈벌어올거야가을엔당연히산이겠죠근데산가면또체중오르는데와이것도좀가을이랑어울리네동글동글한그림체가근데너무그마카그림느낌이1도없다못은그냥포토샵으로셀화로그린거잖아 이런게너무실망스럽다고리제네레이션이라면서おかえりなさいませ秋の山は最高だったでしょ귀엽긴했는데旦那様그렇지드디어때가왔다이번에1등이야우리딸무술대회가야죠한번1등해야지보니까다다시그린다고후원장담해둔거치고는아시작부터너무해머슬할바가조금強いですよ머슬할바리항상1등후보거든요하지만머슬할바리이긴다면무조건1등이란소리야그렇지맞지만않으면돼맞지만않으면돼날렵하게만피하면돼너이거엄청난체력으로두다리힘으로점프하란말이야판정승까지만데려가면돼판정승까지만버티면되거든요10번을왔다갔다하는데그때까지체력이나전이가내가더높으면돼요전이가더높으면근데이거위험한데요크리티컬그렇지승산이생겼어요그렇지판정승으로이겼어일단쓰러뜨리지못해도거기까지어아니야한번더했다쓰러뜨려버려
만세 머슬 할바를 힘으로 힘으로 이겼다. 우리 칼 강하다. 현상금이래. 그냥 상금도 아니고. 살람 나세르. 나세르와 사막지대의 마법전사입니다. 그래 녹색 모자 쓰고 있어 얘가. 녹색 뭐 터번 같은 거? 그 주황색 옷 입었어요. 아 빨간색이구나. 으스메 각모와 이가. 너 눈이 이상해. 받아라. 에이 마법 만 쓰면 돼. 안 돼. 마법은 못 피하네요 우리 딸이. 하지만 데미지 잘 들어갔는데? 너 갑옷 좀 챙길 거지 그랬어? 너무 노출도가 심하다? 그러면 칼에 베이겠지? 와! 아 제가 항마력이 또 높아서 그래요. 시작부터 항마력이 높은 생일이기도 했고 갑옷도 항마력이 붙어있어가지고. 쇼군! 今年も素晴らしい試合の連続であった. 아빠레되었다. 오오오. 호비오 돌아쓰소요. 고해데스 오사마. 영광입니다. 父も 喜んでくれるでしょう. 얼마일까? 상금 3,000원에 은사회가 2,500원짜리 공격 12의 깊은 모습. 근데 이건 팔면 안 돼요. 이걸 팔면 잡혀가거든요. 오메데토우고자이마스. 사스가 오조사마. 오토사마모 깃토 요로코비데스요. 실시간으로 기뻐하고 있었어. 어우 늠름해. 유샤노 무스메요. 바르큐리아 사마. 아, 바르큐리아 사마, 이라샤이. 와레코소 타타카이오 츠카사도루 모노 바르큐리아. 어. 에이. 상을 내리겠다. 방어력 5 오르고요. 이 다음이 검을 주시거든요. 그 기품 관리를 좀 시작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농장을 대신할 만한 알바를 하나 찾든가. 묘지기 한번 가볼까요? 매력이 떨어졌던 것 같던 것 같은데. 농장 말고 다른 알바를 하나 파야겠어. 오. こんな女の子が墓守りね. 아, 소소. 아, 맞아. 이거 이벤트도 있어. 기우치에 신다 기시의 墓가 아른다가. 이분 이기면 돈 줬던가 2,000원인가? 저도 공야 미타이나 반니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력이 떨어진다 이게. 감수성 항마력 좀 오르고 한 번씩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어차피 매력은 한 300점이면 되기 때문에. 어, 나왔다. 어가 내물이오 사바당에를 몰라요. 당신이 기다렸어요. 난지노 나와 난도. 나는 스컬 슬레이어. 혹시 칼이라고 합니다. 이다. 세세 도도 쇼부다. 하지만 나의 검은 막을 수 없을 걸. 아, 회피하네. 뭐야? 그렇지. 명중 시켜. 와우. 미고토나리 하카바노 키시요. 훗훗훗. 그래도 와타시모 야스라카나 네. 아니야. 한번 더 오세요. 살아봤다. 봐봐. 2,000원 주죠? 그러면 돈이 생겼을 때 또 이제 기품 조금 챙길까요? 예법으로. 기품도 한 2,300까지만 올리죠. 딱 그 정도면은 마왕이랑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높은 요구치가 아니야. 대화. 와. 오늘은 오조사마의 탄저비데스. 생일 선물. 여기가 작가야데스요. 오랜만에 하나 사줘볼까? 찻잔 어때? 티컵의 가격은 최고의 맛이래. 너무 비싸다. 하이, 아리가토. 오조사마, 오 탄저비 오메데토우고자이마스. 우레시. 오토사마, 아리가토. 와우. 비너스의 귀걸이를 소지する 모노요. 와. 미리 사두기 잘했죠? 귀걸이의 세. 어? 아나타가 유샤노 무스메산? 아니타. 아나타와 다레? 아타시와 아니타 카산드라. 아나타도 오나지 14살. 미래 세계 최강의 전신이날 예정의 여자요. 최강의 노안이 아니고? 次の 부도회에는 되나이 것네. 아나타なんかじゃ 오하지각노 미에테르몬. 이제 나가야겠네요. 뭔나노카시라. 무례해 무례해. 무례한 히토네. 아나타, 오토산가 유명하다라 민나니 치야호야 사레테룬데쇼. 네가 지금 얘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구나. 10살 때부터 농장에 나간 이 아이의 스케줄을 모르는구나. 아나타なんかに 절대 막けないからね. 次の 부도회では 아나타를 코텐판에 야츠케테 유쇼시테 미세루와. 운명의 만남. 지금 여기서 칼과 아니타는 숙명의 라이벌이 되었다. 짜잔. 야, 너 머슬 할발 이겨봤어? 가자. 아니타 카산드라 잡으러 가자. 나와, 아니타. 무술 대회 가야지. 어, 있네. 딱 붙었네, 우리. 아니타 카산드라. 오조사마와 동나이도시데 무게에 熱心な女の子ですね. 믿을 수 없어. 1회전.
아니타 카산다 레드칼 후식. 시타와네. 엔료 시나이와요. 야, 너 체력 높다. 생각보단데? 해피도 할 줄 아는데? 이봐 이봐. 어어어어어어. 우리 부지런히 때려야 돼. 부지런히 데미지 입혀야 돼. 판정승이라도 받으려면. 그렇지. 한 번만 더. 어, 위험해요. 한 번만 더 크리티컬. 광과민성 크리티컬 한 번만 더 날려줘. 은근히 강한데 얘? 내 능력치에 비례해서 강해지나봐. 어쭈, 너 좀 친다? 판정승 자존심 상하는데. 무너뜨리자. 베어버리자. 마지막 한 방이다. 호랴짜. 자, 체력이 아니고 전의가 떨어졌죠? 도망쳤단 소리죠? 겁 먹었죠? 머슬알발. 덤벼라. 하지만 우리는 한번 이긴 적이 있지. 야, 체력 800이야. 언제 이렇게 또 벌크업을 해왔어? 맞지만 않고 버티기만 하면 돼. 최대한 썰어. 광과민성 크리티컬 한 번만 날려줘. 한 번만 더 맞추면 이제 판정승 승리다. 됐어. 이제 버티기야. 이 다음이 마지막인가? 이봐. 시간 길에자. 판대와. 멋을 해봐라. 어쩔 수 없어. 쓰러뜨리지 못하더라도. 이걸 버티다니. 와, 이겼으면 됐어. 그리고 칼 왜 이렇게 잘 피하지? 쇼군, 今年も 素晴らしい 시합의 連続であった. 아, 아っぱれであった. 오, 褒美を 取らすぞよ. 구강 폐하. 光栄です, 王様. 의사의 검과 3,000원. 와, 전사 평가. 감사합니다. 사스가 좋았어. 이 왕국에서 난 이길 자는 없다. 우리 딸을. 잘했어, 우리 딸. 私は今日も元気よ. 누구보다 건강하지. 우리 딸 기분이다. 약속했던 걸 사주도록 하마. 스테키나 유후 하나 사주마. 시르크 드레스. 우리가 몸면 드레스 저번에 대여에 입으면서 아빠가 약속했었지. 14살 되면 사준다고. 아빠 약속 지키지. 옜다. 아빠가 최고지. 한번 봅시다. 그래도 품앤데 옷을 입혀봐야지. 어여쁜 옷을. 아, 조금 사이즈가 안 맞아요ですね. 여름 여름 밖에서 가야겠는데? 그럼 드디어 여름이네요. 이 돈을 모조리 태워서 살을 바로 뺍시다. 스케줄은 이럴 줄 알고 벌어왔죠? 스케줄은 한 달 내내 바다로 살 빼러 가야겠다. 어, 그러게 이거는 꽤 귀엽네요, 꽤 얼굴이. 이제 살 좀 빠질려나? 오카에리나사이마세. 오, 살 빠졌다. 그렇다면 입을 수 있겠군. 이 아비가 네가 벌어온 돈으로 사줬던 시르크 드레스 에잇. 오, 훨씬 뭔가 분홍색이 됐네요, 드레스가. 원래 되게 새빨갰는데. 네와. 시르크 드레스 원래 진짜 예쁜 옷이거든요, 부작에서는. 왜 이렇게 그렸지? 이게 제일 예쁜 드레스인데 원래. 이 기품 넘친 드레스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 네와. 이제 기품도 가득 찼네요. 상급까지는 올 필요 없을 것 같아. 오. 어? 오도사. 에? 무슨 처음? 돈만 놓고 가. 빨간 빡빡이보다 나을지도. 기다려 보세요. 이만한 오조사마니. 에? 사이즈가 키츠すぎるようなので 부단기니 기가. 안돼, 또 쪘어 그새. 표정 왜 저래? 아, 도덕성 낮아서 매력이 너무 높으니까 매력 상태 돼버렸어요. 발큐리아 사마 와야 되는데 카레가 젊은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고? 야야, 카노죠. 도코 이크노? 이 불량한 녀석은 뭐야? 이에니 카에룬데스마. 이쇼니 오쇼크지데모 도? 오거리요? 에에? 오쇼크지 크레. 아, 뭐야? 러브가 돼버렸어. 우리 딸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 거야? 빨간 빠빠이가 그렇게 싫었어? 유샤의 娘이요. 마르큐리아 사마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르큐리아 사마. 저 연애를 시작했어요, 마르큐리아 사마. 난지고서
まさに我が化身と呼ぶに。나의화신이래。それほどでも。何時の武勇を称えて、ここに我が宝剣を譲ろう。バルキリアへ大切に用いるがよ。えい。5000원 왜돈부터보이지025방10전18그러면무사수행가서무신도전해봅시다제발이번에무신이길수있길바라봅시다안되면다음달에또조전하고아까그동방도얻고나서건너갔던다리있죠그다리너머에무신이살고있거든요여차하면은회복도할수있어무신의길그길을올라보도록하자나니까비켜니가4000왕이니최약체니니가도착했다무신의길이끝에무신사마가오뭐야대사도없어싸워야지오모시로이용서와센조와꽤센데요이거판정승도없을텐데되려나회피도잘하셔아띵크리티컬만이살길이다어나은근맞는데미스릴갑옷이좀막아주긴하는데은근맞고있어이길수있을지도미스릴갑옷이계속막아만준다면에이된다미스릴갑옷이다막아내고있어그렇지무신마저정복하는것인가마지막찌르기던지기배기누르기찍기배기이야토랴무신을물리쳤다 ここから先には行ってはならない공격30전투20무신의검삼날도여기서한번잠을청할까장비변경해볼까방어를10올려주는발키리검도좋긴하지만무신의검으로큐브가너무노니까고생좀시키자오됐다이너머에가면은수호성님만났는데수호성님이뭘주시는지제가까먹었어요마큐리사마오수이니ここまで来てしまったのですねこれも運命の導きでしょうか아니요피와땀이섞인노력의결과예요당신은제가언제부터농장일을다니면서노력해서이길을이능력치를쌓았는지모르시죠 아지성준다어떡해지력은높을필요없는데한20주면좋겠다100이나준다고요너무드시는거아니야어머큐리사마어서가 왜갑자기반말이에요아역할끝나셨구나퇴근하셔야지네들어갈게요 어무신와다시가인간이負けるはずがない내가그천상에서왔소이다무스메ここは天界への門아하와다시와인퇴스인퇴하고싶었던거아니야고생하셨으니까이제쉬세요와다시의剣も大切に使ってくれ알겠습니다여행도좀다니시고아계단이계단이깨졌다자신을만나지못해감수성좀긴급수혈해야겠는데아아아예올라갈수도없게만들어버리는구나오가리나사이마세아전자파가1올랐고요이제살짝조심해야됩니다여름아가을상가면살찌는데또먹으면서어이것도예쁘다근데약간저단풍잎좀파워포인트로찍어낸것같지않아요그린게아니라 오가리나사이마세아키노야마자세히눈을흐리게하고봐야되나우리매력도제법있겠다어댄스파티한번나가볼까요그럼댄스승부를한다예술이근데너무낮다舞踏会に出たいな。あ、アニータに逃げたと思われちゃう。그렇게생각하라그래。お嬢様は舞踏会に出たがっておられます。予定を変更しますか？그대로준다。がっかり。がっかり。스트레스오르는데。ダンスパーティーに着ていくドレスはどれにしましょうか？그래도실크입을까요？비싼거니까。
集まりの皆さん、お王室主催のダンスパーティーへようこそ。이분도성우가있네혹시다모여든승려들은차례로자신의춤을선보였다私が審査委員長だ대신님이죠진짜품에2는수학제도대단한게다춤이달라캐릭터마다이걸다구현했다는게참근데그대로인데그냥도스판보는느낌인데 뭐하나달라진게없어페트레시아가이제사교계의라이벌이었죠この娘の得点は예술이너무낮긴하지만여기서는예쁘죠드레스 333점では각賞を発表しましょう技術賞は기술상은토베光栄でございます무용쌤続いて어예술賞は우리333점이었잖아感激ですそして今年の総合優勝者ダンス王国1話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예술18점인데예술성이라고는눈꼽만치도없는데와기품25짜리귀부인의반지와상금3000원사과평가갑자기너무올랐어よかったですね、お嬢様이거를이겨버린다고 수학제는끝났다오래사귄다되게우리딸그죠계속사랑에빠져있어 이렇게세상달관한말을하는거야본바캉스도봐야겠죠바다만봅시다오이것도예쁘다뭔가디지털로그렸으면서어떻게든아날로그로그렸던시절을따라하라는그느낌이든달까그게좀별로야 오너무호평만하나여름바캉스딱한번만갈까요살좀만더빼서와원래이런야이거는많이바꿨다그림을이런느낌이긴하거든요바닷속에서헤엄치는느낌이긴한데처음으로구도까지바꿔서그린새로운그림이었어왜뭐야왜멈췄어네진짜너무하다 지금까지참고재밌게했는데이건아니잖아 품의팬으로서점점실망스러움만가득한데 좋아좋아와그리고17이돼버렸어요하이ここは雑貨屋ですよ이제뭐사줄게없는데우리딸다컸잖아선물없어도괜찮지너는모든걸가졌잖아그애인한테사그래애인한테아까금태양한테 오래만나네저걸어떻게헤어지게만들지 이게이제이비너스목걸이가아빠가10살때생일마다적금들어놓은거야복리이자가쌓이네 매력으로끝나버리네 이렇게운명의날을맞이해버렸네요현재능력치를보면지능은딱100을맞췄습니다그에맞게감수성을좀높여가지고장군이아니라용사가될수있게능력치를꾀해봤고요여기에기품과매력을300이상으로끌어올려서마왕이좋아하게끔하지만500보단낮게만들어봤고도덕성은180인데이거보다업보를2배이상높게해가지고아마마왕과결혼을할때승낙을해주지않을까싶기도해요그리고나머지는전사평가가450이상이어야되는걸로기억하는데640어마무시하죠이렇게한번최종스테이터스를맞춰봤고요오뭐이런낭만적인용사같은발언을자가보도록할까요운명의날8년의시간이꿈처럼지나갔다후식의딸카레나에도어느덧18세성인이된것이다오이것도새로그리셨네오토산私は大人になったけど、正直言ってあなたに感謝してません。え？まあ元気に育ててもらったのは嬉しいけどね。나랑너무관계가났나？私の少女時代を振り返れば、ただひたすらに修行をさせられたのを思い出します。다너를위해서。あんなにたくさん修行をさせたのはなぜですか？용사되라고。女の子にあんな厳しい修行を強制するなんて、お父さんは本当に私のことを愛してたの？너무시무찌르라고너미래를위해서随分女の子らしくない仕事が왜이렇게불만이많아なんであんな仕事ばっかりさせたの잘하더만네가まあ別に辛いとも思わなかったからいいんだけどねともあれなんとか私も大人になりましたこれバカンスと많이갔는데今までは何をやるにもお父さんの言う通りにしてたけどこれからは自分の強さを生かした道に進みたいと思いますあは私はもう一人前の大人だから心配しないでね약간정없는사이가돼버렸네우리가관계좀대화좀많이할걸
18세. 그것은 부모에게서 떠나 사회를 향해 떠나는 시기. 오조사마, 본토니 타비니 데루노데스카? 용사 되는 거야? 국왕陛下, 아나타오 将軍として迎えたいと. 그래. 장군 될 뻔했어 우리. どうして? 将軍, 王様の 心遣いには 感謝します. でも私は 広い世界で自分の力を試してみたいのです. 昨夜 お父様のお許しをいただきました.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기로 했구나. お嬢様は かつての旦那様と同じ道を選ぼうというのですか? 아빠를 그렇게 싫어했지만 ただ世界は果てしなく広く 결국엔 見たこともない珍しい国がたくさんあると聞くといてもたってもいられないのです. 아하. 血のつながりはなくとも あなたはまさしく勇者殿の子だ. その冒険心は誰にも止められぬ. しかし 一つだけ約束してくだされ. 오? 何でしょう? 何年後でもいい. 冒険の旅を終えたら必ずこの国に戻って あなたの冒険談を聞かせてくれ. 아하. それまではそれがしも死なずに待っていよ. 이 왕국은 그때까지 부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必ず帰ってきます. その日までお元気で. キューブも体に気をつけてね. お嬢様こそ ご自愛くださいよ. 큐브. 와, 오, 진짜 새로 그렸어. 용사다. 이렇게 해서 칼 후식은 모험을 떠났다. 아버지 후식은 칼의 눈동자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느꼈대요. 칼을 침실을 치득하실 검은 인형이 들어왔다. 娘요. 오, 마왕. 我輩の思い通り美しく成長したな. 마왕을 부채로 떠났네요 이것만. 今宵はお前をもらい受けるため参上した. 마왕 루시퍼. 마왕과 눈이 맞고 말았어. 美しく高い気品のお前こそ我が妻となるにふさわしい. 루시퍼 사막. 저 표정 뭐야? 오마이와 모토모토 텐카이노 온나. 다가 이마노 오마이와 인고 후카쿠. 텐오 오모우 코코로 우스쿠. 마쇼노 이로카오 미니츠케. 아하. 텐카이와 오르. 지조데노 고후쿠모 오보츠카노. 무슨 저주를 내려? 오마이오 고후쿠니 데키르 오토코와 치카노 오타르 코노 마오 루시폰 다케요. 사. 車に。わかりました。私は魔王ルシフォン様の妻となります。 왕국의 용사가 사실은 마왕의 부인? 世界も悪くない。失われた財宝も。 어떻게 이거 노리긴 했지만. 이게 되는구나. 共に栄養映画を楽しもう。待って。その前に。 그래. 黙っていくのがよかろう。 그것도 그렇다. 내가 무찔렀던 마왕인데. 오, 와, 엔딩 보면 되게 크게 나오네. 테두리 저 의상도 뭐야? 너무 예쁘죠 드레스? 그래도 결혼 엔딩 새로 그린 거 크게 보여주니까 좋다. 아나타노 치치오야부리 토크토 미세테모라이마시타요. 보기도 전에 넘어가는 건 안 좋지만. 아나타노 무스네와 인간의 오토나토시테 아즈카시이 노력데스네. 아. 아나타와나사케나이오야데시타네. 어째서 나랑 같은 길을 걸었는데요? 시카시 결혼도 했는데요? 아나타노무스메와츠미부카이코. 아하, 어뽀 때문에. 타노조와코노츠미오쇼가이세오테이쿠코토니나루노네. 하하. 콘나스바라시이쇼크니츠케타도와. 그래. 직업은 훌륭했어. 소소데키르코토자나이모노. 다만 마원과 결혼했을 뿐. 소노고 카노조와마츠마츠노하타라키다타요네. 무난하게 일을 했다. 아마 지력 같은 게 낮아서 그럴 거예요. 마오토 결혼するとは. 아. 娘は 天界からの 授かり物. 뭐 그리 삼아. 그런ようになったのは あなたの 罪深さによるもの. 죄악 때문이래. 所詮 지조진은 스카이 존재なのですね. 너무 가차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인간이래. あなたの 娘. 너무 질색하시는데 인류에 징발해 버렸는데. 인간에게 완전 실망하셨는데 절대로 이제 앞으로 이 세계에는 천 개의 아이 따위는 내려오지 않겠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좋은 아버지였대요. 근데 목적은 이렇으나 정말 할 말이 많네요. 제가 게임하면서도 중간중간 이런저런 푸념을 하긴 했지만 과연 이게 리제네레이션이라고 할 만한가? 다시 그렸다는 그림 퀄리티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림체가 변한 것도 좀 크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품에 5보다 못한 그런 해상도라고?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리파인 리마스터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물론 재밌게 했습니다. 게임 자체는 재밌었고 일러도 예쁘긴 했어요. 예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탓인가? 그게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IP를 안 놓고 꾸준히 갖고 와서 게임을 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맙긴 하죠. 펌웨2는 언제 해도 명작이구나 싶기도 하고 게임성 자체는 이미 이 당시부터 완성형이었다 보니까 재미있긴 했지만 리제네레이션이라는 말 정도로 표현하기엔 좀 그 전전 제네레이션 정도의 퀄리티가 아니었나.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야, 안녕 아버지와 딸의 추억의 나날들. 그러면 지금까지 프린세스 메이커 2 리제네레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